경제부총리의 소신, 기재부의 입장들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깝고 누군가가 책임이 져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설사 사직을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그거는 뭐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는 주식 양도세 뭐 대주주 완화 요건이라든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문제라든지 재정준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부총리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몹시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그 형식이 맞는 형식인가 일반적인 관행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되게 낯선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차가 있어서 수많은 조율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를 하셨겠지만 보통 그 대통령의 참모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대단히 엄중한 시기이고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중은 의중대로 가지고 있되 묵묵하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 궁금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으셨겠지만 대단히 좀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에서 재산세 인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대주주 완화 요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겠지만 내일 아침 언론을 장식할 수 있는 헤드라인은 그것과 무관하게 홍남기 부총리의 사직 어떤 연유였을까? 홍남기의 소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전 방송과 신문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대단히 좀 저는 궁금하고요.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성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을 왜 스스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형식 자체도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시기 말씀 주셨어요. 예산안 성실하게 심의하겠다. 예산안만 성실하게 심의하고 마실 겁니까? 지금 금방 말씀 주셨던 550조가 넘어가는 예산안이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전부 다 저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수장의 위치에 계신 분이 이 시기에 그런 정책적 어떤 조율 과정 속에서 본인의 소신 혹은 기재부의 소신이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물론 홍남기 부총리님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 혹은 또 당정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재부의 입장과 소신이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당의 입장 혹은 다른 입장들이 우위에 서서 국민들께 전파되었던 과정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이
자기 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취를 밝힌다고 한다면 저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 정치 이런 부분은 무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이 시기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만한 절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비춰질 전혀 그렇게 그런 저한테는 정치라는 단어가 접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오늘 기재위가 있었고 내일도 아마 예결위 정책지 종합정책질의가 내일과 모레 예결위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이미 신문에 오늘 너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10억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행대로 간다는 말을 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10억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그게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한 두 달간의 그런 갑론을박이 있다 결국은 현행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책임져야 될 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요 정치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접목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부총리의 소신, 기재부의 입장들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깝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큰 전체 숲을 본다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내기 위한 정말 이 공직자로서의 혼연의 어떤 그 이 힘들을 다 바쳐서 함께 국민들과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드리는 거고요. 설사 사직을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대단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좀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숙고해서 그 같은 입장을 얘기하면서 아무 일 없었든지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또 오히려 책임 있는 자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